You'll come running to me if I call your name. 하나같이 애틋한 사연들이었는 This is so sad. How did they come up with this museum though? 그렇다면 이런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별 박물관을 설립한 사람은 올링카 비시티카와 드라이엔 그루비시치라는 예술가들로 그들 역시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보통의 연인들처럼 이별을 겪게 되는데 I'm so tired, okay? I'm so freaking tired of fighting. All right, let's break up then. Okay, let's do that. 이별 과정에서 둘 다 애착을 가지고 있던 토끼 인형의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Now that I think about it, it's not just this doll. That one and that one, we bought them together. How other people handle this kind of situation? Or perhaps we should do this. 뜻밖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Do you want to display our stuff? Yeah. I'm sure there are many people out there facing the same dilemma. It will be like a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 We have 그것이 바로 이별 후 남은 물건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 후 비록 더 이상 연인은 아니었지만 비즈니스 관계로 이별 박물관 프로젝트를 시작한 두 사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물건을 보내왔고 관람객들은 울고 웃으며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때로는 비슷한 사연에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었다. 이별 박물관은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타이베이 등 35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2001년에는 유럽 뮤지엄 포럼이 가장 혁신적인 박물관에 주는 케네스 허드슨 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이별의 사연이 담긴 물건들을 전시하는 이별 박물관.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개최되었으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한다.